반갑습니다. 6월 26일 현재 시간 6시 56분. 자, 내일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내일 특별한 일정이 없고, 조심해야 될 종목은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YOM, 그리고 강무,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너스TV에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추천주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일 미리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위너스TV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심해야 될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뭐 물량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위너스TV가 또 자랑하는 장중 추천주, 오늘 무려 8개나 드렸는데 한 개 빼놓고 전부 다 성공했죠. 동원 아나텍, 루닛, 큐렉소, 디알테, RBK, 모베이스전자,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장중에 라이브 때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때 추천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중 추천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라이브 때 들어오시면 오늘 동원 아나텍 거의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죠. 루닛 또 크게 갔고요. 큐렉소도 오늘 크게 갔죠. 큐렉소도 거의 상한가. 상한가 오늘 3개 갔네요. 동원 아나텍, 루니, 큐렉소 다 상한가 갔네요. 그리고 디알텍 한번 보겠습니다. 디알텍도 마찬가지고 거의 7% 갔네요. 그리고 RBK요, 이것도 라이브 때 제가 다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라이브 때만 잘 들어오셔도, 그리고 수익 나는 거 꾸준하게 내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상한가가 무려 3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부산, 경남, 뭐 창원, 마산, 진주 이쪽에 사시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 서민주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검색식 깔아드립니다. 부위 검색식을 지금 한 30분 정도 예약이 되어 있고요. 부산, 경남, 창원, 마산, 진주, 울산, 그리고 전라도까지, 전라도 강주까지 이 내륙지방으로 가능합니다. 윗지방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내륙지방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이 부위 검색식을 드립니다. 부위 검색식. 이 부위 검색식을 드리니까 서민주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체방 필요하신 분들도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첫 번째 종목 상보입니다. 상보. 자, 이 상보는 뭐 하는 회사냐면 흑연 회사인데요. 벤츠하고 BMW, 그리고 뭐 현대차, 뭐 도요다 막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전기차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흑연입니다. 흑연. 예, 흑연이죠. 흑연.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지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빠른 회사는 2025년부터 예, 2025년부터 해서 전기차만 만든다고 하죠. 예, 전기차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 배터리도 있는데요. 배터리, 전지 많이 있는데 이 흑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테마가 이쪽만 지금 움직였거든요. 이쪽은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비중으로 따지면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요. 1등, 2등이 아니라 둘 다 1등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배터리가 많다 보니, 배터리, 전지, 전자 이쪽이 많다 보니 여기만 지금 움직였어요. 흑연 쪽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테마가 지금 이틀 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요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테마는 어차피 2025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벤츠는 내연기관은 안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 뭐 만들지 뭐 이렇게 지금 공표는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 흑연 쪽에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다, 이래 봅니다. 거기에 대장주가 상보입니다, 상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일 이 종목을 아주 유심 깊게 보시면 괜찮다. 예,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내일 추천주로 저는 또 드리고요. 이 종목들이 보시면 테마가 아직 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살짝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2차 테마, 2차 상승까지도, 3차, 4차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는 조선해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해아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너스TV가 또 자랑하고 있는 나이트반, 저는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밤 12시에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밤 12시. 예, 밤 12시에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나이트반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한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저는 이 나이트, 내가 잘 못한다, 잘못 따라한다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저는 이 나이트반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밤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초대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60-9542로 예, 이쪽으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식도 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해드리니까 반드시 연락을 주시고요. 혼자 하시면 무조건 털린다는 거, 이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개미는 뭉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 때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